안녕하세요. 손석한입니다. 이번에는 아동기의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생활에서의 문제 행동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간혹 우리는 산만한 아이들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에 들어서까지 산만한 행동을 많이 보인다면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로 진단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개 기질적으로 까다롭게 태어나는 아이가 산만한 아이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움직이고, 잘 울고, 환경 변화에 많이 저항하고, 잘 먹지 않고, 쉽게 자극받는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에게는 우선 신체적으로 필요하지 않게끔 충분한 영양과 수면을 제공해 줘야 합니다. 신체적 불편과 피로감에 의해서도 쉽게 산만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상적 활동을 조직화시켜서 산만함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난 자리를 정리하고, 씻고, 밥 먹고, 자신의 그릇을 스스로 정리하게끔 하는 등 생활 규칙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아이의 산만함은 환경적인 원인도 중요합니다. 집안이 너무 어지럽혀져 있거나 자주 이사를 간다거나 엄마 아빠가 너무 소란스러우면 아이도 그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안이 화목해지도록 노력하고 집안을 잘 정리정돈시키고 장난감 숫자도 너무 많지 않게끔 조절하고 집에서 차분한 톤의 목소리로 얘기를 나눈 등의 활동이 아이의 산만함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미국의 호프스트라 대학에서는 주의력이 결핍된 8에서 11세 남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두번 무술을 배운 아이들과 두번 유산소 운동을 한 아이들, 아무런 운동도 하지 않은 아이들을 비교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한 아이들이 운동을 하지 않은 아이들보다 행동이 안정됐고 학업 성적도 많이 향상됐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중 가장 큰 효과를 본 것은 무술을 배운 아이들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부모님은 아이가 더 산만해질까 봐 태권도나 축구와 같은 운동을 시키지 않는데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무술이나 체육 활동이 오히려 아이들의 산만함이나 과잉 행동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대신에 집안이나 교실 등의 실내에서는 몸을 움직이는 것을 제한하고 차분하게 말하며 행동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아이로 하여금 실내와 실외를 확실하게 구별하게끔 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아동기의 나쁜 습관 중 친구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친구가 가진 것보다 무조건 더 많이 원하면서 반대로 자신의 물건은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아이의 부모라면 심히 아이의 앞날이 걱정될 것입니다. 질투심과 욕심이 많은 것은 사실 상당 부분 아이의 타고난 기질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아이는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잘 견디지 못하고 또 어떤 아이는 다른 사람의 것에 별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나이가 어릴수록 다른 아이와 비교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직 이성적인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이와 같은 경향이 계속 발전하면 질투심이 강한 아이로 자라나게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할 뿐더러 자기 자신도 괴롭게 됩니다.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고쳐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질투의 의미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있어서 무엇인가를 원한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둘째, 관심 끌기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엄마가 동생을 안아줄 때 언니는 질투를 느끼고 어떤 표현을 해서 엄마의 반응을 이끌어내곤 합니다.
셋째, 경쟁심 또는 승부욕의 표현입니다. 질투를 통해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을 곧바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넷째, 열등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나는 항상 상대방보다 부족하고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실제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면 곧바로 열등감이 작동하여 질투의 감정과 행동으로 변환됩니다. 질투란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일상생활에서 종종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화려한 옷차림으로 여러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사람을 보고 난 다음에 시샘하거나 험담을 한 적이 있지 않나요? 아니면 나의 경쟁 상대가 윗사람으로부터 칭찬받을 때 질투를 느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질투심 많은 아이에게는 아이의 문제점을 곧바로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보다는 상황을 올바르게 잘 유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가령 아이가 더 많은 것을 원할 때는 일단 원하는 대로 해준 다음에 만일 네가 친구에게 하나 더 나누어 준다면 너는 정말로 최고로 착한 아이가 될 거야 라는 말로 아이의 행동 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칭찬을 통해서 아이가 더큰 기쁨과 만족감을 얻게 된다면 아이는 서서히 부모의 바람대로 행동을 수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만일 아이가 전에는 별로 그렇지 않았는데 언젠가부터 질투심과 욕심이 많아진 것을 느껴진다면 이는 아이의 심리적 상태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엄마와의 애착관계의 불안정성, 애정 및 관심에 대한 욕구의 좌절, 자존감의 저하, 과도한 불안 및 걱정 등이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아정신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직접 아이를 상담받게끔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불안한 마음을 고쳐나감과 동시에 가족관계가 좋아진다면 아이의 질투심은 점차 사라질 것이며 대신에 가족 간의 따뜻한 사랑이 그 자리를 메워나갈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동기의 나쁜 습관 중 불안 영역에서 오는 문제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혹, 엄마, 현관문 잠갔어요? 가스불도 잠갔지요? 우유 날짜 확인했어요? 등것 같은 확인을 여러 차례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실제로 확인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아이가 다음의 항목들에 해당하는지 점검해 봅시다. 엄마가 확인을 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매사 확인하느라 아이가 쉽게 피곤해하는가?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잠을 들지 못하는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짜증을 잘 내는가?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아이 스스로도 확인 때문에 심리적인 불편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소아정신과 전문의의 면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혹시 소화기 과잉 불안장애 또는 범불안장애 혹은 강박장애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단지 확인을 많이 하는 것에만 그치면서 위의 불안 증상이 그다지 동반되어 있지 않다면 엄마의 대응 방법이 무척 중요합니다. 엄마는 웃는 표정으로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확신에 찬 말투로 아이에게 대답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 엄마가 다 확인했어. 그러면 아이는 대부분 안심할 것입니다. 그래도 아이가 재차 확인할 때는 한번더 웃는 표정과 더욱 확신에 찬 말투로 단호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아까 대답했듯이 엄마가 다 확인했어. 그러니 안심해도 돼. 이렇게 하면 그전까지 약간의 의심이 들었던 아이가 이번에는 분명히 안심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아이가 세 번째로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엄마는 맙소사 또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겠지만 아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해 주어야 합니다. 네가 엄마의 말을 믿으면 좋겠다.
엄마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분명하게 확인했어.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면서 반복적으로 확인을 구하는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반복적인 안심시키기가 필요합니다. 충분하게 안심을 한 후에 더 이상 확인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엄마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하기도 하고, 아이를 소심한 성격으로 단정지으며 이내 짜증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만 물어봐 라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이는 잠시 질문을 멈출 수 있겠지만 마음속에서 치솟는 불안감에 어쩔 줄 몰라 하게 됩니다. 결국 시간이 잠시 흐른 후에 또 질문을 하게 되거나 엄마의 무서운 표정에 압도되어서 불안한 채 넘어가게 됩니다. 엄마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불안을 참을 때는 반드시 나중에 다른 형태의 불안으로 재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엄마와 아이가 함께 노력해서 불안을 견뎌내면 아이의 자신감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반복적으로 안심시키기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다음과 같은 말을 들려주면서 아이를 연습시켜야 합니다. 이제 엄마한테 더 이상 같은 질문을 하지 않으면 엄마가 상으로 함께 놀이공원에 데리고 가줄게. 이렇게 충분하게 아이를 안심시켜주면 점차적으로 아이는 불안을 참는 연습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아동기의 나쁜 습관 중 학습 영역에 관한 문제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선생님으로부터 야단 맞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공부를 잘 못하거나 문제를 틀리게 되어 선생님으로부터 야단을 맞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실제로 자신이 야단 맞거나 또는 다른 친구가 야단 맞는 모습을 지켜봐도 스트레스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주로 새 학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둘째, 친구들과의 경쟁 관계 또는 친구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친구보다 더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마음만 앞설 뿐 실제로는 오히려 더 못할 때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게다가 공부를 잘 못한다고 친구들이 놀리거나 무시하기까지 하면 아이의 스트레스는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부는 더욱 하기 싫어지게 됩니다. 셋째, 부모님의 높은 기대 또는 꾸중 때문입니다. 아이는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꾸중을 들을까봐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이것은 공부를 할때 제대로 집중할 수 없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넷째, 실제적인 공부 과정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학년이 올라가고 상급 학교에 진학하면 학습의 분량과 난이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부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실제적 대처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아이가 공부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할 때귀 기울여 들어줍니다. 아이가 꾀를 피운다고 생각해서 나무라거나 비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아이의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부모가 충분하게 들어주고 아이의 힘든 점을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둘째, 아이의 학습 능력과 두뇌 발달을 고려해서 학습 과정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과도한 학습 부하 때문에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므로 우리 아이의 현재 능력과 적성, 그리고 열의의 정도를 잘 파악해서 과제의 양과 난이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셋째, 성적이나 점수 등 학업의 결과보다는 열심히 공부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는
부모님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마음 편하게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넷째, 친구 또는 형제자매 간의 경쟁을 부추기거나 비교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는 부모님에 대한 반감을 가질 뿐더러 친구나 형제에 대한 시기심과 원망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